라디오 천국에 오셨습니다. 저는 유희열입니다. 강아지를 키워본 사람들은 강아지가 사냥꾼의 피를 물려받았다라는 걸 실감할 때가 있죠. 그대로 물어뜯기를 아주 좋아해요. 특히 일을 가는 시기에는 정말 심해져서 집안에 갉아먹은 자국들이 여기저기 생긴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나무로 만든 문지방에 구덩이가 생겼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죽 소파가 반쯤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신기한 재주를 가진 강아지도 있어요. 돌려서 여는 화장품의 뚜껑을 열 줄 아는 그런 녀석도 있다고 하니까요. 제가 사랑하는 한 후배 중에 루시드 폴이라는 엉뚱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애견인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그분의 강아지인 이름이 보현이에요. 보현이라는 강아지는 재주가 참 좋나 봐요. 아침에 일어나면 안경알이 없어졌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 알이, 어떤 때는 두 알이 다 없거든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도 안경알을 빼려면 이게 얼마나 힘든데 강아지가 도대체 어떻게 뺄까요? 그리고 그걸 뭘로 뺄까요? 주둥이로 석션을 해서 빼는 건가요? 아니면 앞발로 쏙 잡아 뺄까요? 그리고 도대체 왜 뺄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죠. 도대체 루시드 폴의 강아지인 보현이는 아빠의 안경알을 왜 빼는 건가요? 1월 6일 목요일 라디오 천국 시작합니다.
라디오 천국 1월 6일 목요일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첫 곡으로 존 메이어의 No Such Thing, 라디오 천국 목요일에 문을 열어줬습니다. 강아지들은 가끔가다 알 수 없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죠. 그 루시드 폴이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요. 보현이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게 그 양치기 개거든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콜리종 있잖아요. 털 길고 조금 갈색 털 있고 하얀색 털 있고 주둥이가 이렇게 앞이 긴, 정확하게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는 무슨 스코틀랜드 쉽독인가 아마 뭐 잉글리시 쉽독인가 그 뭐 양치기 개요 하여간. 근데 그 종인데 저도 가끔 봐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그 보현이라는, 이름이 보현입니다, 만나가지고 노는데 저희 집에도 놀러 온 적도 있었고 진짜 귀엽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가 매번 루시드 폴 안경을 벗어놓고 자면 안경알을 그렇게 뺀대요. 그래서 왜 빼는 건가요? 라고 루시드 폴이 물었거든요, 저에게. 저도 몰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렸더니 정답이 이 안에 있네요. 먼저 이근영 씨.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 겁니다. 루시드 폴 집 개판이군요. 라고 짧게 보내셨고요. 4133님과 1085님은 주인님 라식하라고, 라식 수술 권하는 겁니다. 7911님은 주인의 눈을 좀 더 가까이 아무런 장애물 없이 보고 싶기 때문이겠죠. 크, 귀엽고 그 강아지의 그 애틋한 마음까지. 그리고 이재민 씨는 루시드 폴한테는 여자친구가 필요한가 보아요. 세상에 이름이 보현이라니. 그리고 김정은 씨는 눈이 안 보이는 틈을 타서 먹이를 먹으려는 수작입니다. 강주욱 씨는 발바닥으로 닦아주다가 힘을 너무 세게 준 게 아닐까요? 진윤영 씨, 저는 이게 바로 정답인 것 같아서 마지막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7님은 폴님의 배용준 닮은 외모를 가리는 안경을 더 이상 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영리한 행동입니다. 루시드 폴이랑 배용준 씨랑 닮았어요? 아, 정말? 루시드 폴과 배용준 씨가 닮았다고요? 야,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 그렇게 따지면 저랑 조인성 씨 닮았다라는 게 농담이 돼버리잖아요. 네. 또 이혜진 씨는 안경알이 맛있어서 핥다가 너무 격해져서 빠진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최지은 씨, 안경알을 끼우고 빼는 동안 아빠가 자신만을 생각해 줄 거라고 착각해서. 2627님, 아빠가 자신 위에 사람 보는 게 싫어서예요. 이게 마음이 좀 짠하죠? 강아지들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최터뜰 씨도 이게 정답 중에 하나입니다. 5687님, 보현이는 안경을 그 자체를 루시드 폴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평상시 안경 매일 쓰고 다니니까요. 0466님은 아빠가 안 보여서 허둥대고 넘어지는 모습이 보고 싶은가 봐요. 아유, 귀여운 것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보현이는 왜 과연 루시드 폴의 안경알을 빼는 것일까요? 정답자가 두 분 나왔습니다. 자, 정답자 먼저 최터뜰 씨. 아빠가 자꾸만 이상한 되도 않는 개그하니까 답답해서 정신 좀 차리라고 안경알을 빼는 겁니다. 라고 딩동댕. 두 번째 정답, 진윤영 씨. 안경빨 외모 그만 좀 세우라는 뜻으로 안경알을 빼는 겁니다. 딩동댕. 제가 루시드 안경 벗은 거 봤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서 옳구나. 야, 수고하지 말라면 고등어도 먹지 말라는 얘기가 너에게 해당되는 거구나. 정말 안경 벗는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늘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줄 정도로 안경을 써야죠. 루시드 폴하면. 두 분 정답자분께 정말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감사드립니다. 자, 라디오 천국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로운 코너 개편한 지 첫 주고요. 조금 부산하고 약간 설레이는 마음. 아직까지 새로운 오프닝 시그널 음악이 적응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괜찮네요. 또 매일매일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좀 적응이 됩니다. 이런 분들도 나타나시고요. 자, 오늘 첫 시간이에요. 바로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 전통 전화쇼 시간입니다. DJ와 함께하는 전통 전화쇼, 클래식한 그런 코너죠. 청취자들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아무거나 나눕니다. 뭐 애인을 뭐 구합니다. 이런 얘기도 좋고요. 나 장기자랑하고 싶어요도 좋고요. 고민 상담도 좋고요. 신세한탄도 좋고. 단순하게 그냥 신청곡 듣고 싶어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주저리주저리 얘기할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어떠한 내용도 좋습니다. 전화해 주시면 이 DJ와 함께 편안하게 어떠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전화번호는 761-181번, 761-1812, 1813,
761에 1812번, 1813번 두 대 전화 마련되어 있고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요.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문자번호 샵 8910번 콩게시판과 알툰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라디오 천국은 우성대학교, 내일여행, 미래에셋 자산운용, 비상에듀, 주식회사 틴크웨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조입니다. 새 앨범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로 이번 주 일요 야설 무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신이 내린 맥없는 목소리 유조와 함께하는 일요 야설 무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신이 내린 맥없는 목소리의 주인공 유조 씨와 함께 이번 주 일요 야설 무대 작은 콘서트 무대 꼭 놀러 오세요. 아, 공담오부님께서 우리 아빠 스위스 개그킹 사랑해요. 우리 아빠 웃겨서 미치겠어요. 음악 좀 하게 해줘요. 그리고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영화배우 정유미 씨 좀 초대 좀 해봐요. 왈왈왈. 보현이가 이상 광석이 형 보고 온 루시드 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제 주변에 음악 동료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제발 이 시간대 생방송으로 진행될 때 사연 좀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아니 좀 음반 작업을 하시던지 혹은 뭐 데이트를 하시던지 나가서 뭐 술 한잔 하시던지 했으면 좋겠는데 꼭 이 시간 되면 그놈의 그 경외심 때문에 어떻게 하나 들으려고 말씀 한자 더 들으려고 이 방송 꼭 듣고 꼭 제가 그냥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럼 문자 꼭 보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아, 이분들도 나름 연예인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루시드 폴도 어제 이제 그 삼천동 집에 가서 좀 작업 좀 했으면 좋겠네요. 예. 잠시 후에 라디오 천국 새로운 코너 DJ와 함께하는 전통 전화쇼. 이분 아마 전화도 걸 수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전화 웬만하면 좀 걸러서 받아주세요. DJ와 함께하는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 절대 클린트 이스트우드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격 전화쇼 어떠한 주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고요. 듣고 싶은 노래까지 들려드릴 수 있는 리퀘스트 쇼이기도 합니다. 전화번호 761-1812번 761-1812 1813 두 대 전화 마련되어 있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전화해 주시면 DJU가 차분하게 여러분들의 전화 여보세요? 그러면서 받도록 할게요. 자, 노 리플라이의 내가 되었으면 들으면서 잠시 후에 본격 전화쇼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죠. 눈물이 흐르는 걸 참았나요?
너무나 외로운데 아무리 연락처를 뒤져도 전화할 곳이 아무데도 없다면 파란 모니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며 부질없는 클릭질을 반복하고 있을 때 나도 이제 사랑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손잡고 거리를 걷고 싶다. 찐한 건 바라지도 않아. 그냥 헤어질 때 가벼운 입맞춤이면 돼.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매주 목요일 바로 이곳으로 다이얼을 돌려주세요. DJU와 함께하는 클래식 전통 전화쇼 어둠 속에 배리 울릴 때. 매주 목요일 이 DJU 이 텅 빈 스튜디오에 혼자 앉아서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힘들 때, 지칠 때, 아무 이야기나 하고 싶을 때, 혹은 나 노래하고 싶다. 그냥 신청곡 들려주세요. 이 외로운 영혼들을 위한 전통 전화쇼 어둠 속에 배리 울릴 때 첫 시간입니다. 굉장히 하드월드 원더랜드한 방송이 앞으로 될 것 같네요. 이런 방송은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쿨 재즈 방송국인 97.8이었나요? 거기 방송국이 하나 있거든요. 카멜 지역 쪽에 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15km 정도 남쪽에 떨어져 있는 그 지역 방송국에서만 할 수 있다라는 하드월드 원더랜드한 전통 전화쇼 어둠 속에 배리 울릴 때 DJ와 첫 시간 전화 안 왔나요?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죠. 전화번호는 761-1812번 그리고 1813번 두 대 전화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벌써 난리네요. 전화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딱 한 통 왔네요. 네, 얼른 속에 배를 울릴 때 첫 번째 주인공과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네요. 자, 라이브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욕만 안 하시면 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누구세요?
네, 저는 서울에 사는 21살 학생이고요. 뭐 네. 가명 써도 돼요? 가명이요? 뭐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럼 저 용용이로 할게요. 용용이? 네. 알겠습니다. 용용이 21살. 서울 어디에 살고 계세요? 목동이요. 목동 쪽에. 네. 학생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네. 혹시 전공 여쭤봐도 돼요? 네. 아, 저요. 저가요. 입학 예정이에요, 아직. 아, 재수하셨군요. 네. 그래갖고 입학 예정이라고 하면 일단 합격은 하셨나 봐요. 합격할 거예요. 아, 그럼요. 목소리 상으로 봤을 때 벌써 커트라인을 넘은 것 같은 그런 생각. 아, 당연하죠. 제가 아직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위에서, 위에서 갈 거라고. 예, 그렇게 상담을 했어요. 그렇군요. 지금 어디예요? 전화하시는 곳이. 네. 아, 지금 방인데요. 엄마가 막 째려보고 있어요. 어머님이 옆에서 째려보고 계시는구나. 어머님 지금 바로 옆에 계세요? 아니요, 지금 나갔어요. 나가셨구나. 네. 아니, 용용 씨는 그럼 평상시에 라디오 천국 네. 자주 들었어요? 아, 저요. 저 재수할 때 진짜 밤에 꼭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경청해서, 엄청 경청했어요. 와이셜 소리 하나하나 기억해가면서. 네. 그 네. 말투가요. 네. 거의 정재영 씨를 방불케 하네요. 어떻게. 아, 저 근데요. 저는 루시드 풀, 님이 더 좋아요. 아, 루시드 폴이도 좋다고요? 네. 정재우 씨보다. 네. 아, 예, 근데 저 사실 이상형은요. 네. 되게 대담한 희열님. 이야, 역시 전통 전화쇼답게 라이브답습니다. 오늘 용용 씨와 함께 첫 번째 그 손님이세요. 이 시간에. 네, 영광입니다. 예, 이 시간에 전화를 해주셨던 건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예, 있어요. 어떤 이유? 예, 사실요. 제가 이제 연말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밤 이제 모임을 이렇게 가졌는데 네네. 거기서 막 이제 애들이 막 남자친구 넋두리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아, 애인이 없다라는 넋두리를 하면서. 아니 애인 있다고 지금 생 난리를 떠는 거예요. 아주 보기 귀여워 진짜. 어. 아, 그래가지고 막 저는 나는 그러면서 막 애인이 없는데 애인이 있는데 이 애인들이 자기 완전 자기들 맨날 연락을 안 한다고 막 연락 씹는다고 아. 그런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이 나쁜 놈 이러면서. 넋두리가 아니고 그거는 자랑하는 거죠. 저는 정말 속으로 아 진짜 날 그냥 완전 내버려둬도 좋으니까 나는 애인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속으로 그러면서 막 아 그래 막 겉으로는 아 그래도 좋겠다 막 그러면서. 아 근데요 제가 예전에 작년 1월 달에 네. 라디오 천국에 사실 문자를 보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아령을 들고 막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네.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갑자기 자기 헤어지기 전에 남자친구가 버스 정류장 안에서 안아줬다고 막 자랑을 해대는 거예요. 저는 막 동생이랑 같이 팔짱 끼고 막 아무도 운동하는데 그 진짜 순간 너무 열받아서 아령을 막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화나서 제가 라천에 문자를 보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희열님이 막 그때 읽어주시면서 아 잘하셨다고 이런 거 함부로 때렸으면은 사회면에 날 뻔했다고 막 그때 희열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얼핏 기억나요. 네. 근데 제가 그걸 이제 인터넷에 올려놓잖아요, 다시 듣기.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잘라서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제 민용피에. 막 근데 친구가 그 남친이랑 막 듣고서 막 낄낄대면서 자기 라디오 방송 탔다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속으로 좀, 열받았었어. 아니, 그 용용 씨는 굉장히 네. 그래 즐거우세요. 아, 저요? 네네네. 속이 굉장히 밝으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사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되게 막 방에서 방에서 일기나 쓰면서.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구나. 우울한 시간을 보내다가. 예, 근데 사실 낭만다당할 때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전화한 게 돼가지고. 전화번호가 없어져서. 네. 아, 요즘 대학부터 다약 빼고 다 붙고 있어요. 그것도 붙으셔야죠. 그러면 낭만따방 때부터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꼭 장기자랑 같은 거 하나 시켰었거든요, 저희가. 네. 혹시 그때 전화 연결되면 꼭 내가 이것만은 꼭 해보고 싶었다라는 거 있어요? 장기자랑이요? 장기자랑 사실 없는데 없는데 그냥 막 들이대고 그냥 막 들이대고 막
그냥 원래 웃음이 그렇게 많으신가 봐요. 아 저요? 아니요. 지금 제가 혜연님이랑 얘기 한번 해보는 게 진짜 평생 소원이었는데. 아유 저도 좋죠. 저한테 그런 영광을 주시고. 고맙습니다. 아, 제 얘기가 그렇게 재밌어요? 아무 얘기나 해도? 네, 아니요. 혜연이랑. 제가 혜연님 너무 그냥 팬이어서.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사람 만나면 이렇게 웃음이 나오죠. 알겠습니다. 용용 씨. 네. 오늘 고맙고요. 어떤 남자 만나고 싶어요? 저요? 저는요. 딴 거 안 바라고요. 그냥 옛날에 M본부에서 나왔던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이제 황정음이 막 그때 어떤 장면에서 황정음이 막 황희를 막 한단 말이에요. 최다니엘한테. 근데 최다니엘이 막 키스하면서 계속 문마에 넘어가요. 예, 그런 것처럼 제가 막 이렇게 황희할 때마다 키스로 문마에 나가고요. 그리고 준혁 학생 같은 다정다감에 그리고 조금 그런 뭐랄까 박력 있고 대담하고 그리고 희열님 같은 재치 플러스 섹시함 그리고 뭐 키는 한 180 정도 됐으면 그냥 뭐 그 정도밖에 안 받아요. 알겠습니다. 자. 아 옆에서 동생이 비웃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아, 저 듣고 싶은 노래 아소토 유니언의 Think About You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손님이 정말 잘 만나가지고. 네, 영광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어둠 속에 배리 울 때. 저 마지막으로 그 친구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하세요. 네. 부엉아, 너 있잖아. 너 어차피 남자친구 군대에 있어. 필요 없거든? 나한테 자꾸 남친 따라하지 마. 알겠습니다. 이때가 또 요 나이 때가 돌만 굴러가도 막 웃음이 막 나올 때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이제 진정하시고 네. 전화 끊고 나서 나중에 다시 듣기로 한번 들어보잖아요. 네. 정말 자다가도 하이킥 한번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천국 목요일 어둠 속에 베리를 때 DJ와 함께하는 클래식한 전통 전화쇼 김영진 씨가 이런 얘기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 전화 코너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7249님 저 계속해서 02762-1812로 전화했다가 어떤 아주머니한테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761에 761에 1812번 1813번입니다. 계속 76에 1812번 아주머니께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전화 콤보들 리허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본격 전화쇼. 이 쇼의 매력은요. 어디서 누가 전화할지 모른다라는 이 어떤 공포감, 위기감이 있는 거죠. 예. 오늘 일단 한 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분인지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자,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는 본격 전화쇼 761-1812번, 1813번, 02지역번호 누르시면 됩니다. 아무런 주제를 가지고 정말 어떤 얘기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분과 시간 닿는 한 많은 분들과 전화 연결할 테니까요.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정말 떨리네요. 누구세요? 아, 저 인천 사는 이상구라고 합니다. 인천에 살고 계시는 이상구 씨. 네네. 지금 나이는 여쭤봐도 될까요? 34살 됐습니다. 34 되셨고요. 네. 하고 계시는 일 여쭤봐도 돼요? 아, 저 소아과 의사 하고 있습니다. 와, 소아과 의사. 네. 다른 데도 아닌 소아과 굉장히 가정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아, 제가 좀 가정적이고 따뜻한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성상에서도 느껴져요. 주파수대가 안정적이면서.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상구 씨, 이 시간에 전화해주신 이유가? 아, 여자친구한테 사과도 하고 싶고, 제 동생한테 축하 얘기도 전하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요. 아직 결혼을 안 하셨구나. 아, 네. 아. 네,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늦은 시간에 항상 이렇게 외로운 영혼들이 모여서 모여드는 곳인데, 이렇게, 좀 전에도, 아, 이 방송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누를 끼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요. 상구 씨,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건 열려있는 시간이니까요. 언제든지 뭐 괜찮습니다. 상구 씨, 여자친구한테 뭘 잘못했길래요? 아, 제가 22일 날 이제 결혼 예정인데 아직 프로포즈를 제대로 못해서 너무 미안해서. 22일 날? 네. 며칠 안 남았네요. 네네. 프로포즈 못하셨어요? 아, 네. 이게 남자들이 대부분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게 저도 왜 프로포즈 안 하시자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생 선배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네. 두 가지는 꼭 해주셔야 돼요. 네. 첫 번째는 만약에 그 부인, 이제 아내 되는 분이 네네. 출산을 할 때 옆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임신 중에 네.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도움을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프로포즈예요. 아, 그거 네. 안 하고 지나가면 정말 계속해서 욕먹거든요. 아, 네. 그랬구나. 네. 좀 성격이 무뚝뚝하세요? 아니, 저 굉장히 좀 무뚝뚝한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네. 아, 이거 말씀 잘 하시는데요. 아, 네. 아, 여기 이 방송을 너무 오래 듣다 보니까 태열씨 닮았다고 하기도 하고 변태 같다고 하기도 하고 말투도 비슷해졌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 요즘에 자주 듣고 있습니다. 매력 만점인데? 아, 그럼요. 아, 네, 그렇죠. 저의 태양이신데요. 아,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네. 자, 아내 되시는 분께 이제 곧 피앙세지만 지금 네네. 빨리 사과의 말이랑 빨리 얘기하세요. 아, 저 이름은 김은영이고요. 지금 부산대 학교 지금 학생으로 다니고 있는데요. 아, 은영아, 진짜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100만 배 더 사랑하고 결혼하면 정말 정말 행복하고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 은영아. 크, 학생이세요, 은영 씨가 아직? 네네. 나이 차이가 좀 나시나 봐요. 아,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요. 네. 그렇군요. 네. 은영 씨 많이 사랑하세요? 아, 네. 제 심장이라도 빼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그럼요. 죽도록 사랑해요? 네, 정말 사랑합니다. 첫사랑이에요? 아, 첫사랑은 아니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이게 프로포즈였어요? 지금 했던 게? 아, 아니, 이거는 그냥 네, 예행 연습 같은 거고 다시 제대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프로포즈 그러면 짧게라도 라디오를 통해서 프로포즈 역사 한번 남겨보실래요? 아...
짧게 노래 한 곡. 프로포즈로? 아. 네. 아, 그래요. 어떤 노래 하실래요? 아, 다행이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 정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다행이다. 정말 그 두 분만의 정말 추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다행이다. 그럼 리버브 혹시 살짝, 저 엔지니어분이, 예, 표정 굉장히 안 좋으신데 지금 리버브 살짝 걸어주고 계시네요.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은영 씨를 위해서 다행이다. 하나, 둘, 셋.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생분한테 사과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왜? 아, 동생은 사과가 아니라 축하하고 싶어서요. 아, 지금 참, 이제 진짜 거의 10년 만에 진짜 유열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생겨요, 안 생겨요 하다가 좌절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어제 이제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꼭 잘 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 지금 밖에 계신가요? 여자친구, 네. 남자친구랑 같이? 아, 인제는 집에 들어왔을 것 같은데 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네. 아니, 전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있다고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정말 축하해드리려고 했거든요. 아, 그러면 안 되죠. 아, 네. 그러면 안 되나? 결혼도 안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구 씨, 22일 날 결혼 앞두고 계시는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세요? 아, 푸켓으로 갈 예정입니다. 아, 푸켓 정말 네. 항공권 싸다는 푸켓으로 가려는군요. 네. 아, 그래요. 푸켓 너무 좋죠. 지금 네. 긴장되죠. 아, 여기 왜 떨리나 했는데, 네, 좀 많이 긴장되고 떨리고,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여자분들, 특히 이제 결혼 앞두고 계신 신부분이시잖아요, 예비 신부분. 네. 여자분들은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소꿉놀이라는 거 하잖아요. 네. 꿈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나는 예쁜 신부가 되고, 너는 이제 나의 신랑이야 하면서, 아기 때부터 놉니다. 아. 남자는 네. 안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22일 하루만큼은 상구 씨의 그 이제 피앙세이신 은영 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 어떤 곡 듣고 싶어요? 제 여자친구가 노래를 정말 잘하는데요. 네. 노래만 가서 정말 100% 똑같이 싱크로 100%로 똑같이 나오는 박정현 씨의 아무 말도 아무것도 듣고 싶습니다. 이 노래 정말 어려운 노래인데? 아, 근데 정말 잘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 노래 남겨 그 들려드리면서 상구 씨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안으로 토이 7집 꼭 듣고 싶습니다. 자, 신혼여행 가가지고 정말 화이팅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뜨거운 밤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걸 싱크로 100%로 따라 부르신다고 일요일 설무대 한번 초대하시죠 라고 5416님이 보내주셨고 그런가 하면 재현씨 박재현씨 이분 낭만다방의 이분 출연자분이십니다. 찾아보시면 이분 사진 있어요. 여기 목요일마다 놀러오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분 화나신 거예요. 이 노래 웬만하면 다 똑같이 부르지 않나요? 핏! 하고 화나셨어. 지금 삐진 거야. 왜냐? 아까 이상구씨가 처음에 탁 나오니까 남자다! 득달같이 달려든 거예요. 두 번째 반응, 의사다! 세 번째 반응, 소아과야! 네 번째 반응, 참, 프로포즈? 어따 대고, 많은 분들이 이 언니들로 많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배현주 씨가, 아, 정말 나천 이렇게 아름다워도 되는 건가요? 낭만다방 차라리 부활하죠. 이렇게, 이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라디오 천국의 시즌2. 힐링 로맨티시즘을 표방하고 있다고. 이것도 훈련이 좀 돼야 됩니다. 다 깊은 뜻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따라와 보세요. 한번 따라오다 보면 아 저런 거였구나 하고 인셉션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식스센스 구조예요. 뒤에 보다 보면 6개월 뒤에 어! 하면서 깜짝 놀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배수연 씨, 사람들은 즐겁다라는 말이 생각나는 전화쇼였어요. 1595님, 이 코너 다음 주에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살리셨네요. 심폐소생술로요. 근데 며칠 후에 결혼하신다니 김샜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반응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이 라디오 천국 목요일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 DJU가 꿈꾸던 그런 세상입니다. 자 다음 분과 전화 연결 해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5살 서울 사는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박정훈 씨? 예. 25이시고 네. 하고 계시는 일은요? 네, 학교 다니고 있고요. 제가 그리고 그 히얼링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사회모였던 락스프린남입니다. 그 전설의 레전드이셨던 락스프린남. 아, 너무 아니 그래서 한번 히얼링과 꼭 통화를 해서 아 이런 락스프린남이 아직도 그 한국에 살고 있구나 잘 살고 있구나 이런 걸 한번 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전 언젠가 당신과 한번 만날 줄 알았어요. 그게 오늘일 줄인 것만 몰랐던 거였죠.
예. 정은 씨가 그때 10년 후에, 10년 전에 얘기를 꺼내면서 보내줬던 그 내용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그. 정은 씨가 지금 중고등학교 때였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일기. 중3 때, 예. 중3 때 일기를 발췌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죠? 예. 그때 어떤 내용이었죠? 예, 그때 뭐에 미쳐 있다 그랬죠? 락, 여자, 컴퓨터에 미쳐 있다고 그랬고, 세 가지에 미쳐 있다고 그랬고, 세상을 박살내자. 또 락 스피릿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우 씨 여자친구 없죠? 있습니다. 있어요? 네. 락 스피릿 남이? 제가 이 라디오 천국 듣는 거 보면 상당히 락 스피릿이 이제 좀 순화가 된 거죠. 그렇죠? 여기 라디오 천국에도 예전에 락커의 꿈을 꾸거나 뭐 해배한 음악 같은 거 이제 듣다가 이제 변심 내지는 변절하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한스러운 음악 들으면서 그 여성들과 이렇게 코드를 좀 맞춰가는 거죠. 그 전에는 어떤 남자였어요, 정우 씨는? 그 전에는 이렇게 딱 메탈티 같은 거 있잖아요. 메탈리카나 뭐 건전노이스 같은 거 그런 거 딱 메탈티 딱 있고 공연장에서 그 슬램 하면 제가 덩치가 좀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막 슬램 하면서 이제 공연 무대 위에도 한번 뛰어 오르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눈 오는 날 제가 한번 그 슬램 하다가 크래쉬 공연에서 한번 슬램 하다가 넘어진 적도 있고 아무튼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네, 대학에 와보니까 이제 제가 공룡커버니거든요. 근데 공룡커버니면 그때 뭐 마룬5나 뭐 그런 종류의 음악이 되게 유행을 하더라고요. 토이 그때 좋은 사람 뭐 그런 쪽도 되게 유행을 많이 했고. 정훈 씨는 굉장히 싫었겠네요? 아니 저는 그때 딱 마음을 먹었죠. 아 이제 메탈 이런 거는 안 들어야겠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야겠다. 아니 락스피릿남이 그렇게 쉽게 변절해도 돼요? 여자들 단순한 그 이유 때문만이라도? 중요한 게 있잖아요. 락 여자 컴퓨터. 근데 락은 제가 들어봤고 컴퓨터는 제가 맨날 하고 있고 근데 여자는 없잖아요. 여자를 이제 세 가지 요건 충족시키려면 여자를 딱 이렇게 어떻게 해서 얻어야 된다. 아니 그 괴변 아니에요? 정말? 그 괴변 같아요. 그 유명한 기타리스트 그 슬래시 보면 슬래시가 왜 기타를 시작했겠어요? 왜입니까? 슬래시는 단순히 저 여자애가 막 음악을 보는 여자애가 기타 치는 걸 되게 멋있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도 기타 한번 멋있게 쳐봐야겠다 하고 치는데 굉장한 락스타가 된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제가 잠시 변절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돌아왔잖아요. 아 지금 돌아온 상태예요? 아니 사실 요즘에 제가 오늘도 메탈리카의 마스터 오브 퍼펫 이런 거 들으면서 이제 집에 막 이렇게 오고 그랬거든요. 락스피릿남이 지금 요즘 세상에 점점 더 귀해져 가고 있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제 마음속에 있는 이 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뭐 조용하고 이렇게 착한 음악들 울고 질질 짜는 음악들 이런 거 들어서는 제 마음에 뭔가가 허전하고 항상 이런 것만 듣고는 살 수가 없다. 라디오 천국 2시간 들으면 메탈도 2시간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 이 네. 시대에 너무 우엉남이 너무 많아요. 예, 네. 다 착하고 다 뭐 조용한 음악 듣고 발라드 막 예쁜 음악 부르고 다 그렇게 하는데 소포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래야지 좀 그렇게. 비율이 맞죠. 다 막 초식만 갖고 그러면 안 되죠. 맞아. 정훈 씨 그런 의미에서 네. 메탈리카 노래 한번 해보세요. 이 시대를 남자들 이 시대 초식남들을 향한 어떤 포효 한번 좀 들려주세요. 아 메탈리카 노래. 뭐 콘도 좋고 다 좋습니다. 뭐 슬래시도 좋고요. RATM도 좋고 생각나는 거. 자 리버브 걸려 있습니다. 제가 뭐 기타 이렇게 리프 하나 깔아드릴 테니까 뭐 하나 네. 그 생각나시는 막 유명한 뭐 리프라든 입으로 락스피릿남 정도가 되면 입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최소한. 아. 징지장 징지장 쿵. 하면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예. 자, 락스피릿남 박정훈 씨가 이 시대 초식남을 향한 외침입니다. 잠깐 생각을 좀 해보고 제가 잠깐만 한
저에게 한 10초만. 자, 10초간의 시간을 들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이런 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너무 초식남들 많아졌고요. 특히 이적. 앨범 게 뭡니까, 사랑. 너무 연약하죠, 나약하고. 김동률, 이거 안 됩니다. 토이는 좀 괜찮죠, 그나마. 근데 요즘에 특히 홍대 쪽에서도 보면 뭐, 노리플라이니, 뭐, 너무 달콤한 미러들로 가득한 이 시대 박정훈 씨 같은 락스피릿남이 전 진정으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전화 연결된 것에 대해서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남자들도 강연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초 지났네요. 자. 네. 니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니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네 인생은 전부 걸어보고 싶은 거로 네가 진짜로 진짜로 원하도 네 전부를 걸어보고 싶은 거로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네. 어, 정우 씨 속 좀 뻥 뚫려요? 아, 제가 이거를 또 다른 방송에서도 제가 뭐 좀 락 버전 뭘 한다고 해서 이렇게 불렀는데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제가 다시는 그런 걸 안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희열님이 시키시니까 제가 억지로라도 이렇게 했지만 뭔가 그래도 뿌듯한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라디오 천국은요 반응이 정말 폭발적으로 안 좋습니다. 아, 뭐 감수하겠습니다. 뭐 락스피릿남으로 사는 게 세상에서 뭐 상당히 이 마치 소수자 이런 그런 소외받는 이런 느낌이라서 사실 뭐 이렇게 그냥 너무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어떤 뮤지션 좋아해요? 뭐 별로 그 음악 같은 거 별로 안 듣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자 듣고 싶은 노래 뭐가 있어요? 레드제플린의 락앤롤 신청하겠습니다. 오 락앤롤. 알겠습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오늘 락 스피릿남 자 저번 시간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녀가 말했다. 그 애가 날 좋아해. 왜 날 좋아하지? 그녀는 진심으로 나에게 묻고 있었다. 자신은 그 남자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남자는 자신보다 훨씬 더 근사한 여자와 어울릴 것 같고 자신은 너무 평범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이 착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물론 우연의 일치겠지만 내가 그 애를 쳐다보면 그 애도 항상 날 보고 있어. 시선의 마주침은 호감의 표현이다. 그것이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어도. 그러다 그녀는 그 남자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처음에는 놀라움, 그 다음에는 의문들이 찾아왔다. 나는 그 애를 좋아하는 걸까? 잘 모르겠어. 학교에서 그 애를 못 보면 보고 싶어져. 그렇지만 그게 사랑인가? 아니,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일까? 그녀는 그의 관심을 받는 것이 고맙지만 한편으론 어렵다고 했다. 기쁘지만 그만큼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나는 그녀와 그 사이에 사랑이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사랑이 시작될 때는 이런 질문들이 찾아온다. 이 감정이 진짤까부터 해서 그의 감정은 얼마나 진실할까까지 한순간 사랑이 맞다고 생각해서 구름 위에 오르고 다음 순간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해서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친다. 그것이 사랑의 초기 불안 단계이다. 사랑의 가장 짜릿하고 순수한 순간은 바로 그때일지도 모른다. 구름에 올랐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며 끝없이 자신과 그의 거리를 가늠할 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아름다울 때, 조바심과 갈망을 먹고 사랑의 꽃은 서서히 피어난다.
오늘 그녀가 말했다에 이어서 함께 들어본 곡은요. 양파의 목소리로 머뭇머뭇 들어봤습니다. 아, 이예주 씨가 오늘 어둠 속에 배를 울릴 때 전화 코너 이거 몰래카메라 같은 건가요? 혹시? 100만 년 만에 KBS 로그인 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락스피린단 박정훈 씨가 콩에 그 글을 올려주셨네요. 파문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반응이 정말 안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은재 씨가 밑에 아니 이 시간에 락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글까지 올리셨네요. 이분.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남세련 씨는 이 코너 다음 주에도 계속 가는 거 맞죠? 그럼요. 예, 저희는 뚝심 있게 밀어붙입니다. 김명신 씨가 저희는 락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여자친구가 있어서 화가 난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송경철 씨, DJU, 정말 이 코너 최선입니까? 이 코너뿐만이 아니고요. 밤 12시에 라디오 천국이 최선입니다. 확실해요. 네. 그리고 김성수 씨가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북부에 사는 청년입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좀 있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 군대도 가야 되는데 여자친구는 지금 계속 배가 고프다 그러네요. 뭘 사다 주면 좋아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명품 백이요.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자 선물 안내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더만두, 10x10에서 2011년 다이어리 세트, 온라인 쇼핑몰 제넨루에서 여성우리 상품권, 온디스크 컨텐츠에서 포인트 상품권, 지금 사러 갑니다 소개된 신보 CD 드리고 있고요. 2주의 공연 선물, 2011년 2월 5일 토요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어쿠스틱 카페 내한 공연 Hope for Tomorrow from Acoustic Cafe 티켓 드리고 있고요. 말머리 어쿠스틱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 상께 티켓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또 듣고 싶은 노래 제목과 뮤지션들 이름 적어서 신청곡과 또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도록 할게요.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 100원이 듭니다. 문자 번호 샵8910번 샵8910번 콩 게시판 스마트폰 어플 R2는 무료예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일별 코너도 많이 바뀌었어요. 내일 이 시간에는요. 금요 초대에서 피플아 피플 인터뷰 시간이 있거든요. 바로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시는 얼마 전에 연재 마치셨죠? 당모순의 작가이신 강풀 씨 모시고 내일 인터뷰 진행이 됩니다. 내일 또 놀러 오시고요. 전화 연결되고 싶으신 분들은 목요일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또 참고하도록 할 테니까 코너별 게시판 좀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홈페이지는 각종 포털 사이트에 라디오 천국 하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덴마크로 한번 가볼게요. 덴마크 그래미상을 두 번이나 수상을 했대요. 또 2003년에는 스웨덴에서 올해의 재즈 아티스트로 선정이 됐었다고 합니다. 여성 싱어송라이터 요세핀 크론 홀름의 음반을 준비했어요. 2010년에 나온 그런 음반이고요. 지적이고 좀 청아한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이에요. 자, 조세핀 크론 홀름 이름이 좀 어렵네요. 윈터 프린세스 함께 들어보죠. There's a story in each lifetime. I see them pass me on the street every day. There's a life behind the sad face, behind the sighs that just don't wanna see. In the snow under the street light, she wears a crown made of flowers and thorns. And at the corner down the avenue, on his way to tame the beast, my winter princess, my fire queen. Lost King.
such as a tiny but strong. From the rising glows of silence, Chelsea protected by the stars and her love.라디오 천국. 쓸쓸한 미소만
사람들 함께 술잔 기울이지만 웃음 뒤에 그늘은 감출 수가 없는 걸 슬프게도 간절히 원하지만 역시 쉽지 않은 일 다시 두뇌는
주영진의 싱글을 말하다. 토이의 구애. 보컬에는 변재원 씨의 음성이었습니다. 정다혜 씨가 콩으로 보내주셨네요.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8707님. 설아영 8707님 선물 좀 챙겨 하나 드리세요. 남자친구 한 번 없이 자취를 접게 됩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남친 한 번 없이 자취를 접게 된다고요? 정말 금메달 딸 거라고 누구나 다 기대했었던 그 올림픽이 그냥 허망하게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8707님. 정말 실수하신 거예요. 큰 기회 놓치셨습니다. 아, 9321님. 지나간 잡지 읽고 있는데 희열님이 심야 라디오계 현빈이라고 잡지에 써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심야 라디오계의 박현빈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오빠 한번 믿어봐 이러면서 김성수씨. 여자친구가 자꾸 라천 라천 하길래 저는 라면 천국의 줄임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뜻도 있어요. 속뜻은요. 0228님, 금요일날 강풀씨 나온다고요? 그럼 이동진 기자님 안 나오시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토요일로 자리 이동을 했습니다.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그 영화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토요일 자리 이동했으니까 토요일날 꼭 놀러오세요. 자, 전세현씨, 라천 듣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버릇이 생겼어요. 자꾸 이 새벽에 뭘 먹게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좋은 버릇이죠. 아마 6개월 뒤면은 정말 그 먹는 것들이 다들 더 좋은 작용을 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힐링 로맨티시즘이 이번 테마긴 하지만 변치 않는 저희들의 기획 의도는 바로 힙업에 있습니다. 6개월이면 비욘세인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신청곡을 말을 되도록이면 좀 줄이고요. 신청곡을 계속해서 좀 스피드하게 좀 들어보고 싶네요. 자, 단문 50원, 그 장문 50원? 이거 무슨 말입니까?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문자번호 샵8910번, 샵8910번. 콩게시판과 스마트폰 어플 R2 무료입니다. 신청곡 막 보내주세요. 서시원 씨의 신청곡. 커플들이 난도질해 놓은 이 프레자일한 마음 음악으로 다려주세요. 그랬는데 사실 이게 프레자일이라는 곡이 스팅 노래 제목에 있잖아요. 주위 깨지는 거, 유리 같은 거 할 때. 정말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몰라가지고 예전에 프라길로 읽었습니다. 프라길. 근데 그렇게 읽을 법하잖아요. 이거는 프라잘이라고 모를 수 있잖아요. 프라길. 아직도 근데 프라길이 좀 더 와닿아요. 저에게는. 에어의 노래 신청해 주셨죠. 체리 블러썸 걸.
체리 블러썸 걸에 이어서 예, 킹스 컨비니언스의 I don't know what I can save you from 굉장히 긴 제목의 음악이었죠. 이 노래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그 토이 육지범 투명인간이라는 곡 인스파이어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특히 스트리트 노이즈가 너무 멋졌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 약간 보코더 계열의 그런 이게 로익 소업의 그 리믹스 버전인데 이 버전이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그런 버전이기도 합니다. 0642님이 지금 처음 듣는데 누가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라디오인가요? 꼭 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누가 진행하고 있냐고. 예, 저요. 얘기 좀 안 들을 것 같아. 아, 잘못 들었잖아 이러면서 비밀입니다. 그냥 모르신 채로 계속 들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상상의 매체니까 라디오라는 건 그냥 알지 않으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차라리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계속 몇 년간 했어도 그 나름 의미 있었겠다. 누굴까 저 사람이. 근데 이름을 안 밝혀. 0301님 남자친구가 갑자기 연락도 안 하고 제 문자 제 전화 다 안 받고요. 친구 문자 봤네요. 왜 그러는 건가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싫어진 겁니다.
김강선 씨, 이 시간에 라면 끓여 먹으면 정말 죽이죠. 그래서 라면 천국인가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라면만 끓여 먹으면 죽이나 순댓국을 먹어도 좋고 떡볶이 먹어도 좋고 아 순댓국 먹어야겠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귀때기에다가 예. 자, 잠시 한숨 돌리고 오죠. 라디오 천국. 자, 오늘의 인뮤직 DJU가 추천해드리는 오늘의 음악입니다. 얼마 전에 And We Will Fly라는 곡을 소개해드렸었죠. 그 곡이 2010년도 저의 어떤 다이어리를 새로 그 구비를 하면서 2010년도에 라이프 팀, 뭐 생활에 대한 어떤 주제로 잡았었는데 2011년은 온 풋이라는 주제로 살겠다, 땅에 발을 딛고 열심히 걸어나가겠다라는 각오를 좀 담아서 그 매년 다이어리 만들면서 테마 하나 만든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바로 그 곡 And We Will Fly라는 곡, 그 곡이 원곡이 아니고요. 그 곡은 커트벨링의 보컬 버전이었고 원곡이 따로 있습니다. 알람 파스콰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연주곡으로 만든 곡인데 그걸 보컬 그 버전으로 바꾼 곡이에요. 예전에 한번 몇 번 들려드렸던 적이 있었고요. 이 곡은 알람 파스콰의 피아노, 데렉 올슨의 그리고 베이스, 피터 스킨의 드럼, 재즈의 명인들이 정말 트리오로 연주를 했는데요. 음악 자체가 굉장히 감각있고 라디오 시그널로 쓰기에도 딱 좋아요. 뒤에 나오는 여성 허밍 소리도 참 좋고 근데 이게 되게 복합적인 구조인 게요. 피아노가 테마를 연주합니다. 따라당 땅당당당 따다당다다당 하는데 묘하게 콘트라베이스가 그 사이에 어떤 마치 바하의 평균율처럼 그 후가처럼 주제를 서로 주고받아요. 따라당 그럼 베이스가 둥둥둥둥 따다다당 둥둥둥둥 그게 너무 기가 막히거든요. 제가 들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피아노와 베이스가 서로 선율을 주고받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고 세련되고 팝적인 감각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베이스 테마가 멜로디 같은데 정확하게 텐션의 비화성음을 절묘하게 짚고 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해요. 알람 파스콰의 연주 하이웨이 14.
그쵸? 이거 참 아름다워요. 그 참 신비스러운 게 피아노 한 대와 콘트라베이스 하나와 그리고 브러쉬 드럼 그 김 잴 때 쓰는 그 브러쉬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걸로 그 드럼의 이제 가죽 부분 거기가 좀 꼬칠꼬칠해요. 그래서 그 김 잴 때 쓰는 그런 걸로 막 여러 철사 같은 게 달려있는 걸로 문지르면 이런 소리 나거든요. 이런 소리가 나요. 근데 저는 지금 손바닥으로 A4용지 문지르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문지르는 거를 잠깐만 좀 더 이렇게 하면 CD가 좀 더 편하겠구나. 이 소리 있잖아요. 그거를 리듬에 맞춰가지고 그냥 문지르는 게 아니고 방금 빠라밤 이 박자면은 그 리듬감이 생기잖아요. 빠라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라솔라 그럼 베이스가 밤이래도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는데 아우 그 부분이 아주 오금이절이네요. 제가 듣기에는. 아 9290님은 곡분과 헤어질 위기에 처한 남녀가 격렬하지만 지극히 이성적 언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하이웨이 14 그런 거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14번 국도에서 지금 고속도로에서 격렬한 언쟁을 이성적인 그 지금 격렬한 언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노미오 씨가 아 얼굴 없는 DJ가 희열림 됐었어도 재미있겠어요. 그럼 진짜 가오나시잖아요. 라고 DJ인데 말을 안 하고 거기에 또 모든 게 다 함의가 되어 있는 거야. 다음 곡은 난대로 얘기하는데 8735님 오늘 밤 이 노래가 너무 듣고 싶어요. 슬로우 잼에 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Crazy Night.
봐줘. 도대체 넌 어디서 무얼 하는 거야? 나는 미쳐버린 걸 나을 수 없는 흔치 않은 병처럼 그대라는 뜨거운 여름 식지 않고 몰라 모를 수밖에 나만이 알고 그대라는 상처가 얼마만큼 참아내기 힘든지 한 잔 술이 밤을 마치 이젠 손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떠오르게 놔두죠. 께서 신청해 주셨던 곡 하림의 난치병 함께 들어봤습니다. 예진 씨가 새로 바뀔 라디오 천국 오프닝 음악 뭐예요?
천에서 만든 시그널인가요? 아니면 뮤지션이 따로 있나요? 궁금합니다. 오프닝 음악이 좋아서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주 예전 음악이에요. 더 커플랜드 데비스 그룹의 모닝 스프링이라고 하는 곡이고요. 이 곡은 그 판타스틱 플라스틱 머신의 콘세르주라고 하는 연작 시리즈가 있거든요. 예전 음악들 셀렉팅 해가지고 내놓은 음반이 있는데요. 국내에는 아직 라이센스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예전 음악이긴 해요. 60, 70년대 약간 러브부트 분위기 나기도 하고 조금 메트로한 사운드 음악이거든요. 저희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음악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라디오 전국 문을 닫을 시간이 다 왔네요. 감기 정말 조심하세요. 이번 감기 주변에 저 주변에 환자들이 참 많아져가지고 제가 옮긴 건 아닌 것 같은데 코가 이렇게 막 막히고 목도 간질간질하고 몸도 좀 쑤시고 그렇거든요. 건강들 조심하시고 예, 내일 또 다시 웃으면서 만나도록 하죠. 내일 강풀씨 나와요. 오셔가지고 강풀씨의 그 고기스러운 음성, 차돌배기스러운 그 자태 한번 꼭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소리 없이 들어오셨던 많은 라디오 천국 가족분들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죠. 행복하세요.